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찌나 따라다니는지 외로움은 스토커와 같다고 말하죠. 길을 걷다 길거리에서조차 풀썩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허황한 마음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피부 조직을 상하게 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심장병을 포함한 당뇨병이나 각종 신경 퇴행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달래려다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아무나 만나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애정 결핍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해서, 또 다른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다 인연이 끊어져서 또 외롭게 살 수도 있죠. 외롭다는 말은 같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살피지도 않고 막연하게 외롭다는 이유로 그냥 기댈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둘러보면 자신만 다 빼고 모두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하하호호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 그 조바심에 모임에 끼어만 준다면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만 쫓아다니다간 결국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더 큰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기 시작하면 만날 사람 하나도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친구분들과 몰려다니는 사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 헐뜯고 뒷담화하고 자랑질에 지적질에 다른 사람 휘두르려 하고 이용하려 드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면 다 닮기 마련이거든요. 외롭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만났다가는 외로움이 가시기는커녕 못된 것들만 담고 또 마음에 더 큰 상처만 입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반려동물 같기. 사람에 치이고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외로움을 꼭 사람에게 풀 이유는 없죠. 반려동물은 누구보다 정겨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 외롭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에는 반려동물 키우기가 좋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반려동물 키우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심적, 물적, 시간적으로 잘 보살필 수 있는지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하루 시간 중 집을 오랜 시간 비워야 하는 일상을 보내신다면 더욱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동물은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혼자 있게 되면 분리불안 증세를 갖게 됩니다.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강아지를 예를 들자면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혼자 있을 때 심하게 짖기도 하고 용변을 아무데나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깨물어 부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밥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예쁜 집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을 받을 것만 생각하기 전에 애정을 갖고 반려동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는지, 그럴 마음의 여유와 애정, 능력이 되는지부터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해만 입히게 되고 이젠 반려동물은 거치장스럽고 번거로운 괴로움만 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외롭다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세 번째, 혼자 술 마시기.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애정을 느낄 수 없어서 말해봤자 벽처럼 느껴져 외롭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밤늦게 혼자 술로 달랩니다. 외롭다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맥주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네 병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맥주가 소주로 바뀌게 되겠죠. 잠들기 위해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는 매일 밤 소주 한두 병을 비우지 않으면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르면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어 제대로 뭔가 집중할 수도 없죠. 그래서 또 낮에도 술을 찾게 됩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걷는 길을 멀찍이 들어섰다고 봐야겠습니다. 외롭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술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술 때문에 외로움은커녕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외톨이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자신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삐뚤어졌다거나 남들로부터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받는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로움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찬찬히 따져보셔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그 감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41%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얼굴 찌푸리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원인을 잘 살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외롭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만나 돌아치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면서 시간적 능력도 안 되면서 반려동물을 들여놓고 혼자 홀짝홀짝 술 마시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외로움을 자기 발전의 에너지로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왜 얘기 안 하냐? 뭐 이러실 분이 계실 텐데 그건 다음에 기회 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